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국어 교과목을 맡은 국어 선생님, 남인애입니다. 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우선 결혼식 날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혼식 날 몇 가지 이유로 멘붕이 왔었는데, 우선 속눈썹이 떨어졌어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눈썹이 이렇게 막 덜렁덜렁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로드를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아실 거예요. 게다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와 있었어요.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25년 전 그 친구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왔어요. 자, 세 번째, 여기만으로도 조금 제가 멘탈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주례사 선생님이 시인이셨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였고, 저는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례사 선생님이 이제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신랑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법학이란 인간의 법 아닌가. 근데 신부 남인의 양은 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시학이라는 것은 하늘의 법이다. 그러니 법학하는 신랑보다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더 멋진 걸 공부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졸지에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이긴 멋진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돼갖고 저희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 얘기인즉슨,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선생님에서 우리 선생님이 하실 법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선생님 시인이셨거든요. 시를 쓴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자부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부한다는 신부가 대단하다라고 약간 힘을 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힘을 근데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저는 가족 중에 시인이 있는데도 시인은 항상 좀 흥미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로부터 언제 멀어졌냐면요, 노래하는 시가 읽는 시가 된 다음부터 시하고 좀 멀어졌어요. 태초의 시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태초의 노래하는 시가 대중가요 가사에 남아있습니다. 최백호 가수님의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나를 떠나가는 것들, 저는 이 가사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이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부른 분은 가수님이시지만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세요.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구절인데요. 시를 읽을 때도 좋지만 가수님 목소리를 타고 이렇게 들려오면 태초의 노래는 시였구나, 아 시는 아직도 노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작사가 분들은 시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시를 쓰는 거, 저희 엄마가 싫어했던 이유는 딱 둘이네요. 첫 번째, 술을 너무 많이 자신다. 시를 쓰면 시만 쓰지 왜 꼭 술을 먹으면서 시를 얘기를 해야 되냐, 술이 싫으니까 시가 싫다. 또 하나, 시를 쓰면 뭔가 돈이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안 된다. 반대 주장, 저희 아버지 시인 나태주는 시라는 걸 어떻게 돈으로 생각하니, 두 분이 맨날 이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싸우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외모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 저희 아버지 같은 시인을 발견하고 맙니다. 요즘 왜 변시들은 그렇게 잘생긴 분들이 많을까요? 변우석, 또 잘생긴 분이 변요한 씨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변요한 씨가 맡은 역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문필가인데, 나는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바람,
그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분은 시인이구나, 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 뭔 줄을 아는구나. 달, 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별, 윤동주가 그렇게 사랑했죠. 꽃, 김춘수가 그렇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바람, 농담, 이렇게 무용한 것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에요. 이 무용한 것들은 밥이 되어 오지 않지만 왜 좋을까요? 쓸모없는 쓸모, 이 무용한 것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예뻤을 때 제가 예쁜 줄을 몰랐어요. 20살 때 사람들이 너는 참 예쁜 나이구나 라고 해도 예쁜 줄을 몰랐어요. 지금 제가 20살 청년들을 보면 어머 예뻐라 라고 하면 본인들은 자기가 예쁜 줄 잘 모릅니다. 근데 돌이켜 지나가면 청춘이 예뻤던 이유는 그게 순식간이라서 그래요. 순간이라서 그래요. 이 순간을 시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찰나에 나를 스치고 갔던 어떤 감정이 스냅 사진처럼, 단 한 번 찍을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오 멋있다, 아 그랬구나, 이 사진이 너무 좋은 느낌 가져보신 적 있죠? 그런 스냅 사진의 역할을 바로 시가 합니다. 나를 스치고 공중으로 산산이 분해서 사라지는 감정, 순간, 시간, 기억, 그거를 잡아서 내 앞에 다시 현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들은 살금살금 가서 휙 낚아채려고 항상 준비를 해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맡에 항상 종이하고 연필을 두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하세요. 내가 어젯밤에 어떤 시를 꿈속에서 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19절을 꿈에서 썼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19절을 못 잡더라도 내가 걸어가다가 지나가다가 순간 훅 어떤 거는 잡아서 언어로 포착해서 내가 시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사는 아주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아 저런 게 바로 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에요. 내가 훅 포착한 어떤 장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훅 포착한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일치하는 게 쉽습니까? 이심전심, 네 마음 내 마음 같은 마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조금 묘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빗방울 떨어지는 게 꼭 하늘이 흘리는 눈물같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슬프면 새가 운다고 하고요, 내가 기쁘면 새가 노래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머 새들마저 나를 축복하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 시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자화하는 거예요. 세계를 나라고 하는 렌즈로 훅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는 세계의 자화, 그 결과물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과 이론가들이 이미 한 말이에요. 에밀 슈타이거라고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시의 기능을 아주 기가 막힌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시 왜 읽어? 시가 뭐가 좋아? 이해도 잘 안 듣고 60편 중에 한 편 정도밖에 마음에 안 드는데 한 편만 나의 마음에 들어도 신받다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회관 때문입니다. 회자가 한자인데요, 돌아올 회자예요. 감은 서정시가 뭐라고 했어요? 감정을 풀린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풀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감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감이라는 굉장히 고급진 단어. 이게 바로 시의 기능입니다. 회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수지 씨하고 이재훈 씨하고 두 배우가 각각 20살 때 청춘 시절에 만났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인데 고백을 못하고 끝난 애잔한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 첫사랑이 이제 자랐어요.
사회인이 됐어요. 20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해요.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옆에 첫사랑이 아닌 다른 결혼할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라디오를 탁 켜죠. 근데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첫사랑 그녀와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들었던 바로 그 노래거든요. 제가 노래 준비했어요. 노래 주세요.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라디오를 트는 순간 이 노래가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는 결혼할 여자분이 앉아있는 이 남자 주인공은 20살 그때 첫사랑에 빠져있던 과거의 나로 훅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요. 저한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3월달 두 번째 주에 남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3월이 되면 바람의 냄새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3월에 바람 냄새가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차였던 3학년 그 봄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옵니다. 연어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감정이 집 나갔던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까먹었던 어떤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건축학개론에 있었던 남자 주인공은 노래 하나를 통해서 20살 본인이 잠시 다시 왔다가 간 거예요. 이럴 때는 첫사랑 그분이 생각나겠죠. 회감, 잊었던, 나를 지나갔던 과거의 어떤 감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시들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특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가 하는 시인데 그 시를 읽을 때 나도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가 약간 빙의되듯이 그 감정이 돌아온다. 읽을 때 다시 돌아온다. 내가 살았었던 그 시절이 다시 한번 나한테 왔다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어지려고 회춘을 하려고 그렇게 본인한테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한 어떤 백만장자 이야기가 기사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나한테 그 시절을 회감하게 만들어준 어떤 시를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이 까먹고 있었던 어떤 순간을 돌려주는 게 바로 회감이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마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지나간 과거가 내 눈앞에 다시 돌아온다? 아주 순간이지만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아직도 시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박목월 시인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 있었다.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자, 지금 조치원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온양으로 충청도 지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있는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파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마 고독한 모습. 중요한 건 이 구절이에요.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은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한두 그루입니까?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묵직하고 외로워 보이고
침울한 어떤 몇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왜 발견을 했을까? 본인과 아마 닮아 있었을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본인 눈에 이미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밖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분은 외로워 봤고 고독해 봤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나무들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 시인은 이걸 발견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저 시를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사실 공주라는 단어였어요.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저 시를 읽고 나니까 저도 다닐 때 외롭고 묵직하고 좀 쓸쓸해 보이는 나무들이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더 다정하게 보이고 나 같아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가 외롭다는 걸 네가 발견했는데 그게 위로가 돼? 돼요. 왜냐? 외로움의 침울함의 감정의 의미를 내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본인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시 구절을 보면서 아, 이거 내 마음과 비슷한데 내 마음 조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 읽는 것은 나를 두드려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시가 하나 있어요. 한민복 시인이라고 우리 자연을 조금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이걸 정말 몸소 실천하시는 어떤 시인이신데 이분의 성선설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을 윤리나 도덕 교과서와 연계지어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것을 시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제목이 성악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고마워 한 달, 엄마 고마워 두 달 해서 꼭 열 달을 헤아리기 위해서 손가락이 10개래요. 그러면 저는 제 손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세면대 손 씻고 나서 이렇게 씻을 때마다 어머, 저 시가 생각나요. 나 손가락 10개지? 맞아.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정도로 착한 인간이야. 인간은 다 착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인간은 착하다, 착하게 태어난 존재야 라는 믿음을 실어주는데 굉장히 큰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두드리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게 하는 게 바로 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올 여름휴가를 포기했어요. 우선 바쁘기도 하고 큰애가 수험생이거든요. 근데 여름휴가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들 다 갈 때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미련하면서도 현명한 그런 정신승리 같으면서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관련된 시를 읽는 겁니다. 이원아 시인이라고. 그럼 이 제주에서 혼자 사는 이분을 상상하면서 저는 이 시를 읽는 거예요. 왜? 휴가를 못 가니까요. 6월의 제주. 종달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즙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허,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면 제 마음은 살랑살랑 저 시를 따라서 수국의 냄새를 따라서 제주도에 갑니다.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라도 갔다 오면 훨씬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고마워, 좋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 마음이 좀 지옥이었어 이런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힘들다는 얘기를 어디서 속 시원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엄마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걱정하니까 다 컸는데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는데 먹었어. 잘 지내?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있는데 잘 지내. 괜찮지?
상사한테 깨졌는데 괜찮아 전화 끊고 우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거든요. 왜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연로하셨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걱정만 하실 뿐이지 서울까지 올라오시느라 엄마가 병날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끔은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시를 읽어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첫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우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 바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얘가 밤에 그렇게 웁니다. 초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다가 지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속이 상합니다. 그때 발견한 시예요. 한강 시인의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해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강 괜찮아.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불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사실 우는 게 애기 언어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아가 괜찮아. 이게 아가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본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괜찮아. 아가도 위로하고 자기도 위로하듯 괜찮아 라는 말을 계속했더니 기적처럼 아기가 울음을 그치더래요. 저는 이분을 매스컴에서만 보고 소설책에 있는 저자 프로필로만 봤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도 왜 그래? 왜 그래? 울다가 괜찮아 괜찮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아이를 못 봐서 쩔쩔매던 저를 좀 용서하게 됐고요. 그때 사실은 내가 조금 힘들어서 상처를 입었었구나. 서른 살의 미네야 넌 그때 애썼구나 라고 저를 좀 다독이게 됐어요. 이렇게 본인하고 비슷한 어떤 아픔을 찾아서 나의 상처하고 이렇게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묻어뒀던 게 아니라 너는 그 당시에 충분히 애썼어. 너도 그 마음이었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초보 엄마로서 이런 똥멍청이 남이네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좀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읽으신 것들이 일상에 깔려 있는데 일상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주워서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는 제작 기법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시 쓰는 걸 배우는 게 어려운 것도 시가 사실은 어려운데 멋있는 것도 저는 은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너는 볼이 장밋빛 같구나. 볼은요 풀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볼은 장미구나. 너는 장미 같은 볼을 가졌구나. 직유 은유 이런 기법이 들어가면 내게 여기에 이미지적으로 빨간색 예쁜 장미물이 든다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전혀 관계 없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은유라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가 시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하던 말을 그냥 하는 것은 남들 했던 거 재탕삼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없었던 이미지, 없었던 상상력,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어떤 구절 같은 걸 생성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은유가 바로 그런 걸 해줘요.
A하고 B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A하고 B하고 은유로 끈을 묶어주는 순간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고영민 시인의 출산이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근데 이 시를 보시면 이 내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화구가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분쇄사에 손을 거친 어머니는 작은 오동나무 함에 담겨 있었다. 함은 뜨거웠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이 끝나고 화장터로 갔나 봅니다. 관이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함에 담겨서 다시 어머니의 뼈가루가 함에 담겨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써요. 어머니를 받아 안았다. 갓 태어난 어머니가 목 없이 잔뜩 으깨진 채 내 품 안에서 응애 첫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출산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이 뭔가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건 어머니의 또 다른 탄생이야. 그 사람은 내 안에 다시 태어났어. 라는 구절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것과 이것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힘이 되어준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시에 대해서 그래 좋은 점 다 들었다 이거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은 없겠니?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저는요 플레이리스트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운전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자아가 조금 쪼그라들 때, 막 위축이 될 때 막 하현우의 돌덩이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막 그래 넌 할 수 있어 막 이런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그런데 음악에만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USB 폴더에 시의 플레이리스트들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꿀팁이에요. 이유 없이 힘이 빠질 때 남한테 가서 어떤 나 힘든 얘기 하기 싫을 때는 여러분 힘들 때 읽는 시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세요. 그 중에서 몇 편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해줄 거예요.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나 혼자 괜히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뒤돌아서서 제 USB에 있는 내가 못났을 때 읽는 시 내 친구들을 열어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읽는 시를 읽습니다. 황인숙 시인의 강이라는 시입니다.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선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제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을 때 저는 이 시를 읽습니다. 누가 막 얘기를 하고 나면 다 듣긴 들었는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떡하지? 다 들었는데 저 사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갔는데 나는 약간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럴 때 이 시를 읽습니다. 강에 가서는 눈도 마주치지 말자. 이 소리를 아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푸는 거예요. 혼밥을 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를 패스를 할 겁니다. 없으시죠? 저는 사실 혼밥을 좋아해요. 혼자 밥 먹는 게 가끔 편리하기도 한데 가끔 혼자 먹는 게 맛이 없고 입안이 서걱서걱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 먹는 밥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혼자 먹는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되게 자주 놀러 오셔서 술을 아버지랑 같이 드셨었던 제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시인분이십니다. 근데 아저씨 혼자 먹으시면서 좀 외로우셨구나. 저는 이제 그분의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숟가락 하나, 노젓가락 둘, 그 불빛 속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릇 씻어 없다 보니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 있다. 우리 생에서 몇 번이나 이 빈 그릇을 엎었다 뒤집을 수 있을까? 창문으로 얼비쳐드는 저 금은달, 방금 깨진 접시 하나. 전 어떤 구절이 좋았냐면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마 연세가 좀 드셔서 내가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혼밥을 하셨나 보다. 나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저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죠. 이것이 바로 혼밥에 대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혼밥 너무 좋은데, 혼밥이 정말 나는 싫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의 시의 플레이리스트는 내 취향껏 꾸미시는 거예요. 남이 이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걸 나를 중심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시인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분만큼 즐겨 듣고 잘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신 분인데, 시에는, 이분 시에는 그래서 음악 같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는 이분이 김종삼 시인이 왜 김종삼 시인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입니다. 제가 시가 뭐예요? 라고 대중들께서 물어보실 때 시인은 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시예요. 제목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부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전형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음으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시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어 당신 안에 시인이 있어. 우리가 바로 시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멋진 시인들의 멋진 시를 제가 아주 빙산의 일부만 읊어드린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근처에 있어. 시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걸 갖다 줘. 시는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선물 보따리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셨으면 저는 오늘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